공존의 축제날 L의 폭발로 발생한 강한 에너지 파동이 내가 담긴 보존장치 그 에너지를 받아 나는 오랜 잠에서 깨어났다. 정말로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 있었다. 나는 혹시나 나와 함께 보존장치에 들어간 다른 나소드가 깨어나지 않을까. 남아있는 것은 이미 폐허가 된 나소드 시스템 코어의 일부와 나소드 종족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이 세계에 홀로 남은 마지막 나소드였다. 인간들이 말했던 외로움 또는 이고 아니면 내가 다시 나는 다시 보존장치로 들어가 내가 가진 동력을 코어에 연결했다. 코어는 스스로를 개조하며 코어와 거대 나소드 병기에게 모든 에너지를 넘긴 나는 코어가 새로운 동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나 날 깨운 건 빨간 머리에 야만인 같은 차림새를 한 인간 소년과 큰 목소리에 사내 같은 보라머리 인간 소녀, 허영 많기로 유명한 엘프 종족의 여자, 그리고 날 잡아먹을 듯했던 시커먼 인간 남자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모든 것이 너무나 혼란스러워. 일단 이곳을 벗어나 사태를 파악해야겠어. 출국까지만 기다니 어째서 이곳들이 파괴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오염되더니 동족을 공격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이번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기억을 잃은 듯 하지만 난 킹나 소드. 과거의 네가 우리 동족의 탐색과 생존의 임무를 맡긴 나소드이다. 난 곧 기능을 멈출 것이다. 그 전에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있다. 동족의 생존을 위해 엘의 힘을 찾아 전 엘리오스를 탐색하던 중 난 엘리오스에 닥친 거대한 위험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너희들이 전설로만 알고 있는 악마들의 세계, 마계로부터의 존재, 마족이다. 그들에 의해 엘리오스가 파괴되어버리면 나의 인물이 동족의 생존과 번영, 의미가 없다. 그것을 막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방법이 틀렸던 건지 결국 나의 계획은 인간들의 손에 좌절. 나소드 최후의 생존자여, 우리 동족의 생존과 번영은 너에게 달려있다. 그럼 이브, 잘 부탁한다. 마족이라니, 정말이야? 이게 사실이라면 엘리오스의 전대미문의 재앙이 될 거다. 난 어떻게 해야... 야, 넌 이 상황에 뭘 멍하니 있는 거야? 너 이브라고 했지? 혹시 지금 환자가 된 거야? 설마 너? 그럼 내가 네 친구가 되어줄게. 뭐라고? 친구?